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해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캠퍼스 특파원 박윤송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김효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KBT의 선두주자,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 자주 다뤘죠. 비슷하죠? 예, 예. 1945년 세워진 태평양 화학공업사가 모태로 2006년 태평양의 기업 분할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품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며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요. 2010년에는 해외 지주회사 AGO를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프랑스 향수업체 아니쿠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붐을 타고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의 성공은 뛰어난 품질에서 비롯됩니다. 1954년에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했고요. 1957년부터는 매년 연구원들을 해외로 보내 선진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 피부 과학에 매진했습니다. 예. 특히 인삼과 녹차, 콩 등의 천연 성분을 활용한 집중적인 연구 투자는 설화수나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글로벌 브랜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죠. 네, 사원수는 5,811명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6조 6,976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만 1조를 넘어 1조 8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뭐 일단 당연하게도 또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네. 일단 상반기 채용이 좀 시작이 됐는데 취준생 관심이 가장 높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은송 학생도 아모레퍼시픽 당연히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큼이나 매력적인 기업 아닐까요? 네, 제가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따지면 어떤 거죠? 뭐 에뛰드하우스 섀도우 유명하고 또 뭐 네. 마몽드리 그리고 아리따움 제품 기본적으로 다 좋고 뭐 저렴이부터 고렴이 맞아요. 브랜드까지 다 한 번씩은 써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많이 선물했을 것 같은 상국이 형은요? 일단 뭐 여자들한테 화장품 같은 선물해 본 적 없고요. 정말로요? 예. 백 같은 걸 해줬어요. 아니야, 장난이야. 진심 같은데?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아니야, 진실이야. 근데 저는, 근데 왜 뭐 아모레 레시피가 진짜 유명한 회사잖아요. 아모레 레시피. 레시피 아니에요? 아모레 조리법. 아모레 퍼시픽으로, 예. 아, 발음이 좀 비슷해요. 아닙니다, 예. 레시픽이 더 편하더라고요. 회사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이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회사인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요 모든 아, 계열사를. 아, 그래요? 아니, 상국이 형도 그래도 스킨로션은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네.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여기 걸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써본 적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 브랜드가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저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여기를. 그러니까요. 형 들어가 봤어요, 여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네. 이제 화장품 브랜드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 봤어요? 뭐 접해보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사본 적 있어요? 아, 남자들은 잘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가죠, 진짜. 맞습니다. 일단은 용생께서 그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좀 여학우들한테 좀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뭐 인기가 좋은 회사죠. 예. 그래서 뭐 문과 여대생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는 게 맞을 만큼이나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뚫기도 좀 힘들죠. 아,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중화시장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넓은 시장도 바라봐야 되고 네. LG생활건강이라든가 경쟁사들의 동향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과 좀 영업 유통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에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송학생 이번에
이번에 어디 다녀왔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양대에서 열린 아모레 퍼시픽 채용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석사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공계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만큼 좀 색다른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성입니다. 어디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곳 한양대학교 그 잔디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 이곳에서 바로 아모레 퍼시픽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침 개강일이어서 그런지 대학교를 가서 많이 하나요?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와셔야 되는 거 꼭 내 무교만 갈 필요는 없어요. 근처에 있는 학교 편안하게 가서 오늘 설명회를 뭐 들으러 오신 네. 분들은 어떤 분이실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이제 2년차 석사 마친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직무 쪽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안전성 연구나 아니면은 저기 사실 군성 연구 쪽으로 하고 싶고요. 아모레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바이오 쪽 정보. 바이오 쪽. 역시 어렵나요? 공학생들은 진짜 어렵다니까요.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석사 3기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생명공학과 석사 1기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아, 나에게 아모레 퍼시픽이란? 면접이네요, 바로. 왜죠? 가고 싶은 기업이기도 하고. 여성분들 진짜 많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워너비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어이구, 아모레 퍼시픽. LG 아니에요? LG 아니에요? LG가 연봉이 괜찮은데. 그래도 대기업이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모레 굉장히 정도면 네, 대기업에서 예. 아니 대기업이죠 아모레 퍼시픽. 아 여기도 대기업.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진짜 오르시는구나. 신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1위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모레 혹시 브랜드 아세요? 화장품. 잘 몰라가지고.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진짜 몰라요. 남자 진짜 몰라요. 그런 화장품 있을까요? 아 저요. 그냥 스킨로전. 그럼요. 이 이상은 바를 일이 없어요 남자는 진짜. 나에게 아모레 퍼시픽이란? 저분은 좀 바를 것 같다. 여자친구. 근데 이걸 바르는 느낌이. 여자친구라서 왜죠?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여자친구에게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라 그래서 난 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다 또 헤어지려고. 어쨌든 않은 화장품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채용 설명회 그 현장인가요? 이거 보니까 알 것 같죠? 네. 알긴 알아요. 아모레 퍼시픽에 오늘 채용 박람회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네,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워낙 화장품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성이다 지금 보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근데 저건 피부가 정말 좋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제안해서 아모레 퍼시픽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채용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레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네,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된 인재이기 때문에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적이네요. 한양대학교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예소현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모레 퍼시픽이란? 들어가고 싶은 기업? 맛있어요. 전공이 화학공학과고 이 화장품 제형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입학할 때부터 관심이 있던 기업이라서 1순위라고 답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보니까 역시나 하는 게 이제 남학생들은 거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종류라던가 아니면 훨씬 좀 어떤 그런 계열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정말 많았던. 꽤 많은 남학우들이 네. 그 채용 설명회를 들으러 왔는데 진짜 브랜드를 모른다는 몰라요. 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거는 참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유명한데 왜 몰라? 네. 한두 개쯤은 그러니까 약간 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봤을 때 이거 밑에 뭐 베어링 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여자들이 안고 모르잖아요. 왜 이거는 몰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서로의 있죠. 서로의 이게 너무 관심 차이. 그렇죠. 우리 은성 학생이 이제 취재를 좀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좀 있었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라기보다는 네. 일단 제가 설명회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네. 건데 막상 가면 그 기업을 그렇게 막 준비를 해왔다 이런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설명회 시즌인데 예. 저는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가가지고 뭐 어우 뭐 이거 선물도 많이 주고 좋네. 으리으리하네. 선물도 줘요? 네. 선물도 주고 그래요. 선물도 줘요? 그것 때문에 가는 친구들이 이미 허술들이고요. 준비된 친구들은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 과제를 지금 순수 바이오로 하지 않았는데 유기물 합성 관련돼서 이런 과제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 들이 앞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ODM 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현 상황에서 제가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품질도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 개발도 지원이 가능한데 선배님 좀 어느 쪽에 일자리가 이번에 좀 많이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스콕을 좁혀서 찾아가서 여쭤봐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개념 없는 친구들은 가가지고 이거 아모레퍼시픽이 라인업별로 채용을 따로 하는데 이번에 뭐 어디가 많이 뽑아요? 뭐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갈 때도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좀 가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또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이라 예, 화장품계에 삼성처럼 행동한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어린이집 및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화장품계에 삼성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답은 우리 삼성맨 홍쌤이 버릇없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삼성맨처럼. 이게 어떤 의미죠, 근데? 그러니까 업계 지금 되게 혁신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네.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포브스에서 네. 선정한 100대 혁신기업에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한번 이름을 올렸는데 그 당시 28위까지 랭킹이 올라갈 만큼이나 지금 당장의 매출 사이즈보다 화장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정형화된 시장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특히 이제 중화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얻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소비재 시장이 앞으로의 큰 성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화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현지 시장이 아주 최적화된 전략을 성공시킨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명도 많이 국제적으로 조명도 많이 받았고 또 업계에 그 종사하는 친구들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구직자 입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구직자들이 그 필드에서 자신감을 갖고 일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닐까. 뭐 근무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디가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건 좀 개념치 마시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삼성맨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이런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삼성맨이라는 좀 어떤 뭐 이건 번외 이야기가 될 텐데 좀 예.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르면 좀 뭐 파랑피 나올 것 같고 좀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완전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미지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인간미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또 실제로 내부에서 삼성으로 그룹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 우리 녹화 끝났을 때 저한테 대하는 그런 행동이랑 비슷한 거네요. 한국 씨는 그러니까 비삼성맨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좀 비삼성 씨 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이미지. 뭐 그런 거니까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삼성맨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셨어요. 할 말이 없네요. 삼성맨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가 뭐 그 삼성맨이 보는 우리 아무래 레시픽. 예. 퍼시픽. 퍼시픽. 발음 좀 제대로 해요. 아까 베어링이 제일 웃겼던 거 같아요. 베어링을 왜 베어링이라고. 사투리도 아닌 것 같아요. 아, 베어링 얘기한 거였어요? 네. 베어링. 경상도 사람들 99%가 베어링이란다. 베어링 진짜. 자, 그럼 여기 연봉 어떻게 됩니까, 묘성 씨? 대졸 초임 연봉을 보니까 3천 중반에서 성과가 붙으면 4천만 원대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대기업이네요.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이제 평균적으로 5% 임금 인상이 된대요. 근데 5%는 평균인 거고 네? 성과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물론 적어질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제가 좀 보면 직원들을 보고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연봉에서도 조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요. 네. 이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야 이 취업이 좀
가능할까? 이게 좀 어떻게 할까요? 이미지도 좋고 아까 네. 그 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계 연봉 수준도 그 정도면은 뭐 전자산업이나 중공업 산업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학생들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스펙이 되게 높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스카이 나와서 뭐 이 친구도 막 4점도 초반에 아주 높은 학점 그리고 어학 또한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온라인 영업 부서로 한번 들어가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범상치 않은 스펙이나 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본 스펙보다도 최근에 들어간 재학생은 남학생인데요. 중경외시 나왔고 그다음에 전공이 화장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영업 직군으로 들어섰고요. 학점도 뭐 3점 초반이에요. 예. 어학도 뭐 그냥 뭐 IM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경험이 그 창업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돼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력 때문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 최근에 입사한 친구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예. 뭐 화장품에 대한 그런 경험보다는 예. 뭔가 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 또 영업 아니면 마케팅 이것과 관련되는 차별화된 이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저 입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서 진행되는 대회 활동이라든가 서포터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예,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취향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예,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샵 포스트 차이나 샵 미주입니다. 오, 예. 이게 뭐죠? 차이나? 이제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차이나 쪽에. 세계 화장품 시장 1위의 북미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 네. 묘승 기자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럼 설화수가 좀 괜찮아지고 네, 있나요? 근데 이게 설화수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약간 한방, 네. 한방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강한데 처음에는 서양인들에게 약간 좀 굉장히 낯설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씩 좀 동양에 대한 문화가 좀 스며들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좋네요. 하는데 말씀하신 설화수나 아모레퍼시픽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형이에요. 좀 비싸요. 네. 비싸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확대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해요. 또 라네즈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형마트랑 편집숍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브랜드의 정체성이 모호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북미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주력 브랜드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이니스프리를 꼽고 있는데 네. 이니스프리는 이제 뭐 편집숍이나 대형마트 이런 것보다는 단독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다른 회사의 뭐 토니몰이라든지 닥터자르트 이런 한국 화장품은 세포라라는 아시죠? 여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세포라. 네, 미국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뷰티 편집숍이 있어요. 세포라라고. 네, 네. 예,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니스프리만큼은 아예 단독으로 좀 제대로 브랜드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샵 맞춤 화장품 샵 투톤 립 바입니다. 요즘 이제 뷰티 트렌드가 맞춤형 화장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매장에 가면 이제 피부 테스트를 거쳐서 즉석에서 이제 자기 피부한테 맞는 이제 화장품을 해주거든요. 그걸 우리 아모레 퍼시픽이 퍼시픽이요. 퍼시픽이 처음 제품을 이제 출시해가지고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자기만의 립스틱을 만들 수 있는 라네즈 마이투톤 립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명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고 안 딱 앉으면 태블릿 기기, 태블릿 PC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이 사람의 피부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아티스트가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을 하거나 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색이 하나의 립스틱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안쪽에 바를 색상과 바깥쪽에 바를 색상이 다른 거예요. 그쵸. 안쪽에는 14가지, 바깥쪽에는 13가지 해서 총 조합한
182가지 색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 이거는 여자들이 엄청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남자들은 상상 불가능하네요. 아니 뭐 안에는 어디를 바른다는 거예요? 원래 여자들이 네. 한 가지 색을 잘 안 발라요. 아니 안에 바른다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깥쪽에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네. 안쪽 센터에만 다른 색을 한 번 더 발라서 좀 더 약간 입체감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제품 안에 나온 게 한다는 게 참 기발하고 재밌고 꼭 사보고 싶은 그런 그쵸. 제품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무려 182가지가 가능한 굉장히 여자들에게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그럼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뭐 이런 건데 우리 먼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궁금해서 지금 너무 감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먼저 인사하고 갈 테니까 세 명이서 더 녹화해요. 희망의 제품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채용을 많이 할 계획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 언제나 채용을 많이 지금 부랑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신입을 많이 뽑을 예정인지 예, 예. 이럴 때일수록 네, 대기업이네요. 지금 불황이기도 하고 또 시기가 아까 묘성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중국 시장이 이제 악재가 돼가고 있는데 네. 채용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제가 뭐 홍보팀 관계자에도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중국발이라고 하면 일단 몸을 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한 멘트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채용 규모가 어떻다라고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분명한 것은 중국 시장의 악재 때문에 채용 규모가 달라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불이익에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채용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고 채용 규모가 절 뭐 적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인문대생이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와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고 싶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로 채용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인문계라고 뭐 못 들어갈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화장품 회사 되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데 뭐 마케팅 말고 혹시 다른 쪽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은 판로가 되게 다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그 이전에 태평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태평양 아주머니들 이렇게 방문 판매가 사실 이 회사의 매출을 높이게 된 가장 큰 저 시금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편집숍, 로드숍, 그다음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 또 향후 우리가 진출할 해외 시장, 또 면세 시장, 또 온라인 마켓, 또 CJ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와의 경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단순한 화장품이지만 그 유통 판로가 아주 다각화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SCM에 대한 안목 좀 갖고 있어야 하고요. 화장품은 그 어떤 상품보다 이 트렌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모션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꼭 화장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찌 보면 이 뷰티 산업은 패션 또 유통이란 범주 내에 다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통, 마케팅, 영업 막 그 이런 그 전반적인 채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감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실제 마케팅이라는 건 다 계산적인 영역이고 고객들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사의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한 과거의 팀 프로젝트 이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도전들을 해요. 꼭 화장품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직무적인 모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인문학도들이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창국이 형. 예, 또 우리 또 실제 면접을 통해서 우리 또 학생들에게 좀 더 합격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박은송 씨. 네.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모레 퍼스픽이라. 나에게 아모레 퍼스픽이란. 아니, 아까 사람들한테 계속 저 질문을 했거든요. 아모레 퍼스픽이란 단짝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단짝 친구. 왜 단짝 친구? 저랑 떨어질 수 없는 존재고요. 또 제가 더 돋보일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제가 심심할 때 또 이렇게 구매 욕구
와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여서 저는 단짝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단짝 친구가 구매 욕구를 단짝 친구가 나쁜 친구네요. 아. 셔틀 아닙니까? 약간 셔틀 느낌인데요. 약간 셔틀. 아 셔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룬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 같은 아름다움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동 씨의 꿈은 뭡니까, 그럼? 제 꿈은 행복한 마케터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석 답변을 들어봐야지, 이제. 자, 우리 홍기찬 씨. 나에게 아무래 레시피 퍼스픽이라. 끝까지. 제가 꿈꿔오는 일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 퍼스픽이요? 제가 일하고 싶은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화장품에 대한 안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부족하지만 뷰티 산업에서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나 일터 그럼 부모님입니다! 일터 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좀 비유 비유 이런 식으로 하면 탈락돼 어디 가서 주차해서 가르쳐주는 아,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거야 나에게 뭐 아무래 퍼스픽이란 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니터입니다 왜요? 항상 쳐다보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결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떨어져 어디 가면. 진짜라니까. 아 근데 이건 면접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본인이 아 이거는 내가 단문형으로 끊어야겠다. 조금 더 얘기해야겠다. 그거는 잘 판단해야 돼. 단문형으로 하면 임팩트는 있긴 있겠네요. 아름다움에 대해 정의 내린다면? 넘어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저도 사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과거에 여자친구가 화장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그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뻐지는 것도 아니냐 근데 왜 하냐 이렇게 핀잔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이게 화장품이라는 건 또 화장이라는 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내적 자신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움이란 그 본인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여자친구는 어디 제품을 썼는데 써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제 그 친구가 어리석게도 예. 좀 저가형 화장품만 좀 쓰다 보니까 저희도 저가인데? 저희가 저가인데? 화장하느라 맞고 안 맞고가 있지 저가 고가로 나눌 수 없어요. 중국산은 없습니다, 국내에 잘. 그럼 이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해야겠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자소서 항목에 항상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목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를 하고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기술하시오. 뭐 이런 특수 항목.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아주 특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 같은 걸 좀 여러분들이 표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상국 씨하고 모의 면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여학생들도 똑같이 가면 이 자동차 브랜드도 이제 브랜드마다 다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좀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남성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수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좀 모르는 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직접 써보고 경쟁사 제품들도 같이 좀 써보고 면접장에 가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